마가복음 10장 42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2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대속물로 오신 예수, 우리 강단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인생이 누구를 만나느냐?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인생이 좌지우지될 수 있습니다. 어떤 배우자를 만나느냐? 굉장히 중요하죠. 어떤 스승을 만나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어떤 부모님을 만나느냐, 또 어떤 교회를 만나느냐,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저희가 생각해 볼게 있습니다. 아, 내가 배우자를 잘못 만났다, 부모를 잘못 만났다, 스승을 잘못 만났다, 이거는 안 되는 길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으로 이끌어 가시잖아요.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께서는요 나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사람도 누구를 만나는지에 따라 우리 인생이 굉장히 많은 것이 바뀝니다. 그런데 우리 최고의 인생의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만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예원의 송도님들을 우리 예원교회로 인도하셨고. 또 강단을 통해서 날마다 참된 복음을 선포해주고 계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세상은 모든 만남을 인연이다 운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성경은요 아주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피연이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니까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이 사실이 우리는 감각이 잘 없지 않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태초가 지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선택하시고 복음으로 이끌어 주셨다. 얼마나 은혜로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수많은 종교 중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까?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죠. 그 이유를 날마다 깨닫고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행복한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예언의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대성물로 오신 이유입니다. 45절 보니까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함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과 앞으로 있을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세 번이나 언급을 하신 상황입니다. 근데 제자들은요, 안 들려요. 우리 인간은 어떤 상태인지 아십니까? 내가 뭔가 목적이 있고 관심이 가지면요, 그것만 보여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게 인간에 대해 구조입니다. 우리가요, 차를 바꿔야겠다? 그 순간부터 차만 보여요. 아, 내가 뭔가 아이를 가졌다. 이제 아이가 곧 출산한다. 그 순간부터 아기 용품과 아이만 보여요. 이게 사람입니다. 지금 제자들의 상황이 그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의 지심과 부활을 계속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뭐만 보여요? 자리싸움이에요. 누가 크냐? 지금 이전까지 예수님 뭐 하셨습니까? 수많은 기적과 수많은 무리들과 수많은 사람들의 인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병유의 기적도 일으키셨죠. 어떤 생각을 합니까? 아, 예수님께서 곧 왕이 되시는구나. 왕이 되시면 이스라엘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시고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해결하신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로 착각을 한 거죠. 아, 그럼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누가 오른팔이냐? 누가 왼팔이 될 것이냐? 누가 높은 자리를 차지할 것이냐? 여기에 그냥 24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24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24가 되어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24되어 있느냐? 그러면 우리는요 그것만 보이게 되어 있어요. 전도와 선교에 우리가 24되어 있느냐? 영혼 구원에 24되어 있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명확하게 밝히고 계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이 땅에 오시고 대성물이 되기 위하여 오셨다. 예수님의 사명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성물이 무엇입니까? 희생 제물을 의미하죠. 인류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피흘려 죽으심으로 본인 스스로 희생 제물이 되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게 그게 예수님의 핵심 사명이잖아요. 그럼 우리는요 날마다 놓쳐서는 안 되겠어요. 아, 내가 엄청난 죄인이구나.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내 죄의 문제가 단번에 해결되었구나. 너무 감사하다. 이건 우리가 항상 붙잡아야 할 언약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21절에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이게 예수님의 핵심 사명이에요. 우리가 문제가 있습니다, 상황이 있습니다. 문제가 해결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거는요, 예수님의 핵심 사명이 아니라 두 번째, 세 번째예요. 예수님의 핵심 사명은 아, 내가 구원받았구나. 여기 항상 감사 감격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할줄 믿습니다. 창세기 3장 보면요, 모든 문제의 근원이 발생했죠. 아담과 하와 얼마나 축복 속에 태어나고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까? 얼마나 지혜롭게 창조하시고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까? 그런데 거짓말을 믿어버렸어요. 여기서부터 모든 죄의 문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사단이 뭐라고 했습니까? 뱀 속에 들어와서 네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과실을 먹으면 하나님 같이 된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이 선악과만 먹지 말아라. 정녕 죽으리라. 어떤 말을 믿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 은혜. 상황에 살아가게 되어 있지요. 그게 하나님 말씀 강단 아니겠습니까? 근데 세상의 말, 거짓말을 믿어버리는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지게 되는 거죠. 이걸 원죄라고 합니다. 과실을 먹어서 과실에 있는 죄가 사람의 몸에 전가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 거짓말을 믿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죄가 들어온 거예요. 원죄죠. 예를 들어서 심각한 병, 에이즈에 걸린 남자가 여자가 있는데. 둘이 아이를 낳았다. 그 아이는요. 태어나면서부터 에이지 환자예요. 아이가 잘못한 게 있습니까? 없어요. 이렇게 병든 상태에 태어난 게 모든 인간의 운명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이 질병을 걸려서 태어난 죄인 상태로 태어난 거죠. 그래서 이 범죄한 인간은 이 땅에 살면서 영적인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그다음에 지옥까지 살다가 지옥에 가는 운명에 걸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마취시키는 게 물질이에요. 물질로 여행을 많이 다니면 내가 성공해서 뭔가 사람들 인정 받으면 나의 지금 이 힘든 저주를 그냥 지금 좀 마취시키는 게그 상태 아니겠습니까? 마취는 근본 해결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확실하게 아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의 이름의 뜻, 아 죄에서 구원할 자. 그리스도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럼 저희가 알아야 할게 있어요.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또 우리가 항상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영어로 그냥 크리스티 아닙니다. 더 크라이스트. 유일한 유일한 분시라는 거예요. 이게 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직분에게 기름을 붓죠. 왕 다윗 왕이 대표적이죠. 다윗은요 굉장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허점이 너무 많아요. 바세바 사건, 우리아 사건, 여러 가지 실수와 무너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절절한 회개가 나왔죠. 그래서 하나님 그를 사용하셨죠. 비록 다윗 왕도 이렇게 연약해요. 제사장 누굽니까 아론 제사장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우상판을 만들었어요. 여론에 못 밀려서. 이렇게 대단한 제사장도 한계가 있어요. 인간의 제사장은. 선지자 엘리야가 대표적이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집니다. 근데 이세벨의 그 악한 말 한마디에 우울증이 걸려서 하나님 저는 이제 천국 가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무너지는 사람 엘리야예요. 그런데 이세 가지 직분을 완벽하게 수행하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시다. 이 언약이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구원자의 조건이 무엇입니까? 죄가 없어야 돼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중요한 겁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야 죄가 없이 이 세상에 태어나셔서 죄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똑같은 사형수들이 있다고 칩시다. 한 사형수가 감동을 받아서 내가 너를 위해 대신해 죽어줄게. 말도 안 돼요. 둘다 죽어야 돼요. 둘다 사형수예요. 그런데 한 나라의 대통령이 제가 저 사람을 대신해서 죽겠습니다. 이런 말을 하면요 말도 안 되는 말이죠. 그런데 적용이 돼요. 죄 없는 사람이 대신해 죽겠다는 거예요. 이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시고 독생자 아들을 보내 주셔서 모든 죄의 문제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 대속 제물의 사건. 이 사건을 우리가 영원히 기억하면서요 여자유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각현장에 증거하는 우리 예언의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 대속의 축복 체험입니다. 45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대속이라는 단어가 값을 치르다죠.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까? 로마 시대 때 노예와 포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매여 있는 몸이에요. 자유의 몸이 아니에요. 그러나 아주 값비싼 값을 치르고 자유의 몸이 되도록 만들어 주는 게 대속의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었죠?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모든 부분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 자유인이 된줄 믿습니다. 왜 우리는 신분이 바뀌었어요? 하나님 자녀입니다. 왕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로열 패밀리가 됐습니다. 그러면요, 우리의 신분과 자세와 권세가 달라지는 거예요. 먼저 우리는 하나님 자녀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우리는 감사, 감격, 감탄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무엇인데, 뭘 제가 뭘 잘했길래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영세전에 저를 선택하셨습니까?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게 우리의 자세와 태도예요. 근데 반대인 분들이 있어요. 아니, 우리 부모님, 우리 할아버지, 우리 조상 예수 안 믿고. 그럼 지옥 가셨는데 왜 하나님은 그들을 선택 안 하셨냐?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대주권 안에 있지만 우리는 어디에 포커스 맞춰야 됩니까? 내가 구원 받았구나 내가 무엇이기에 예수님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나 그러면 은 대대손손 이 구원의 축복을 내가 전달해야 되겠다 이게 성령의 사람의 생각이죠 그러면 또 우리에게 하나님은요 말씀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강단을 통해서요 날마다 나를 인도하시고 내 마음에 힘을 넣어 주시고 또 말씀으로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 주시죠. 그리고 우리는요 기도하면 응답받을 자격이 생겼어요. 전엔 자격이 없었습니다. 자녀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를 영접하고 자녀가 되는 순간 우리는 기도할 때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 자녀가 신부가 되어진 줄 믿습니다. 또 우리의 삶에 기도할 때 어떻게 됩니까? 기도를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생활화하셔야 돼요.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하면요. 생각이 바뀌어요. 우리가 뭘 붙잡고 기도합니까? 문제와 사건을 붙잡지만 자연스럽게 강단 말씀 들어가요. 원대한 말씀 들어가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우리가 칠칠칠 기도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요 뭐가 바뀝니까? 아내 생각이 성령의 생각으로 바뀝니다. 응답의 시작은 여기부터예요. 한나가 그렇잖아요. 하나님, 제가 아들이 없습니다. 아들을 주십시오. 저 처부로 있는 분이 나가 저를 격분시킵니다. 아들이십시오. 기도하다 보면 생각이 바뀌어요. 아, 나실인이구나. 하나님과 심정이 통하여 나실인 소원을 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습니까? 이게 응답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천군 천사가 우리를 보호하죠. 수호 천사는 성경 적입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니까. 큰 신분에 맞는 천군천사를 우리에게 보내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뭘 날마다 외쳐야 될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공부하고요. 말씀이 내 안에 있어도 중요한 게 뭐예요? 말씀을 선포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나의 삶에, 나의 가정에, 나의 현장에 선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할줄 믿습니다. 왜? 선포할 때 흑암이 곧겨요. 알죠? 아 예, 나 하나님 자녀구나. 아 예수 이름에 권세가 있군. 근데 선포 안 하면요 안 되는 거예요. 선포를 하고 날마다 가정을 위해, 직장을 위해, 고육존들 을 위해 사대장막 터가 넓혀지기 위해 선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때 흑암이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고 병마가 치유되는 하나님이 주신 그 신분과 권세가 우리에게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우린 이중 국적자예요. 대한민국 시민권자이면서 우리는 천국 시민권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시민권이 있다는 게 무엇입니까? 그 나라가 그 사람을 책임진다는 거예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인생을 책임지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계 복음화죠. 전도와 선교죠. 우리가 전도와 선교 또 대교구, 초청 대회를 통해서 장단계의 결속자 세 가족들 많은 영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접했습니다. 그러면요, 우리 그 영혼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해야 됩니까? 아, 언제까지 챙겨야 되지? 아, 언제까지 내가 얘 끌고 다녀야 되지? 아닙니다. 어떻게 바라보시라고요?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대사리가전서 2장 99절에 보니까요, 자랑할 면류관이다. 저 영혼을 바라보면서 나의 면류관이 걸어오시는구나. 하늘나라 면류관 아니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복음은 정보가 아니다.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변화의 메시지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결론적으로 나를 알고 적을 알면 백전백승이다 한마디로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내가 누군지 날마다 확인해야 돼요 어저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세 가족들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기존에 계신 예원의 성도님들도 날마다 확인할 게 무엇입니까? 내가 누군가 이걸 확실히 해야 돼요 저는 저의 정체성이 확실합니다.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 확실하죠. 주의 종 목회자로서의 정체성 확실합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새벽 예배를 씁니다. 오늘 저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과 생각과 모든 현장에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정체성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두렵고 떨립니다. 될까요, 말까요? 아니요. 저 저는 주의 종 성령에 붙잡힌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입술을 통해서 우리 예원의 성도님들 오늘 월요일부터 또 성령이도 받을 줄 믿습니다. 이게 제 정체성이에요. 하나님은요, 내가 누군지 아는이 정체성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신분이죠. 세상은요, 과거를 계속 들먹어요 야, 제절했대. 과거에 이랬대. 야, 이랬는데 지금 여기 왔대. 과거를 들먹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과거가 어떠하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새조, 새로운 피조물이 된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나는 하찮은 존재야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벌레 같아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나를 벌레라고 인식하는 순간 사사람들이 나를 바, 밟아 죽이려고 런다니까요 내가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그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왕의 자녀입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축복이 쏟아집니다 이런 정체성을 가져가면 그 현장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정체성이 확실한 사람은요 문제와 사건이 터져도 낙심하지 않아요. 어떤 생각이 있으면 이 문제, 이 사건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한 길로 개입하신다. 그게 다윗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니하시나이다. 이 다윗의 정체성,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신다. 이 정체성과 말씀과 믿음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는 줄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요. 이 정체성이 잘안 바뀌어요. 예수를 믿어도 잘안 바뀌어요. 수십 년을 믿어도 잘안 바뀌어요. 그래서 날마다 말씀으로 각인시키는 거예요. 예 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강단을 통해서, 개인 묵상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날마다 각인시킬 때, 우리의 생각이 성령의 사람으로 바뀌고, 현장에서 영적 지각 변동의 지역이 될줄 확신합니다.